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오늘은 네, 그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릴 겸 그리고 컴퓨터 조립 한번 완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보실 제품은 네, 요거예요. 요거 피어. 네. 우위에 내가 있다. 뭐 제일 우위에 내가 있다. 뭐 이런 뜻인가 회사가? 회사는 어피어라는 회사입니다. 어피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위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다 밑에 있다라는 거지. 내 밑에.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 이제 블랙하고 화이트 색상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저희는 화이트 색상으로 받았고요. 요거는 맥스엘리트에서 정식적으로 유통을 합니다. 요즘에 맥스엘리트에서 이제 파워나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있는데 쿨러 시장에도 지금 접어든 거, 그러니까 쿨러 시장에도 지금 들어선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처음으로 아마 이제 공랭 쿨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뜯어서 미리 좀 봤는데 제품은 뭐 괜찮더라고요. 가격은 2만원 후반대? 뭐 그 정도의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이 12월 1일이죠. 아 벌써 12월이 왔는데 요때 이제 오늘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긴 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고 그리고 쿨러는 이제 여기 달려 있고 여기 위에 보면 어피어라고 요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그리고 파이프는 히트 파이프는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티커는 이런 식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워링 이렇게 요거는 당연히 쓰실 때는 당연히 빼고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도장이나 이런 게 보면 도장이 상당히 뭐 요 정도면 뭐 준수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준수하게 도장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뭐 날카롭지도 않고 네, 굉장히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속품들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부속품들도 이것도 이제 문법 방지가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설치해 보지는 않아서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요거는 그냥 그 설치하면서 한번 조립하면서 보여줄까요? 이게 여분의 쿨러를 또 여기 하나 더 달 수 있도록 달 수가 있나? 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고 요거는 이제 키트 조립하는 키트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어피어에서는 이제 할룬지에라고 요거 제가 쓰는 거 있죠? 요거 할룬지에 써멀그리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 하나 들어 있어서 요거 쓰시면 뭐 품질에 양품에 아주 좋은 써멀그리스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한번 조립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자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는 H510 보드고요. 뭐 가장 많이 나가는 인텔 11세대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보드 있죠. 여기 보시면 양면 테이프 띠시고요. 설명서 보지는 않았는데 자 여기 구멍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절연 제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구멍에 가운데 구멍에 가운데 적당한 가운데 구멍에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바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껴주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요게 이제 손나사로 하니까 좀 많이 불편해요. 손나사는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손나사로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네. 그리스가 있죠? 선물 그리스가
할룬디에 거. 할룬디에. 할룬디에 제품. 요거. 요걸로 잘라줄게요. 할룸지의 제품 이걸로 딱 한 2회분 정도 들어있는 것 같네요. 2회분 정도. 자, 그리고 요거 스티커, 스티커 있죠? 스티커 띄워주고 이렇게. 자, 한쪽씩 여기도 조이고, 네, 이렇게 조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요거는 꽂으면 되겠죠? 끝! 네, 요거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고, 네, 이렇게 up here. 네, 제품이고요. 온도는 한 55도 정도. 뭐 11400F라 원래 요 제품은 온도가 작은 온도가 뭐 그렇게 높진 않아서 평균치는 뭐 한 54도. 아, 아주 착해. 맥시멈은 62도 정도 나왔는데 5600X로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았을 건데 5600X가 지금 현재 저희가 제 그 주문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11400F로 제가 해봤습니다. 뭐 상당히 깔끔하죠? 상당히 깔끔한 것 같아요. 아, 뭐가 묻었네. 그래서 요 어피어 맥스 엘리트에서 나온 제품이고 온도는 뭐 상당히 잘 잡아주니까 쓰시는 데는 뭐 전혀 문제 없을 거고 5600X까지는 뭐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좋은 제품 쓰시고 수냉이나 이런 거 쓰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피어 맥스 엘리트에서 새로 나온 네, 쿨러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